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90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90. 벌써 9순이야? 네, 90회를 저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90회 특집 같은 거 한번 해야 되겠다. 100회 특집 해야죠. 해야 되겠다. 네, 100회면 이제 2년이라고 보면 딱 52주, 52주니까 아, 52주. 거의 뭐 딱 2주, 2년. 아니야, 우리가 일주일에 옛날에 두 번씩 하기도 했었어. 막 내가 몰아가지고. 그리고 100회라고 아, 해서 뭐 하고 하는 건 너무 틀에 박힌 이벤트 아니에요? 아, 너무 종편식입니까? 시루떡 하려고 그러죠, 또. 아니, 그게 아니, 뭘 시루떡을 해. 네. 100회 특집에서 좀 더 콘텐츠 좋은 분을 모셔가지고 하는 거지. 아, 더 좋은 분이 어딨어요. 매회 항상 좋잖아요.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닙니다. 벌써 90회인데 이렇게 좋은 저 게스트가 오셨잖아요. 예. 90회에 정말 아주 독특한 분 모셨습니다. 일단은 저희 자주 이제 오시는 대체로 이제 게스트 뭐 부류라 카테고리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애널리스트 많이 이제 지금까지 오셨고 교수님들 많이 오셨고 네. 대표님들 뭐 투자 자문사 이런 분들이 대체로 오셨는데 가끔 또 기자들이나 아 뭐 기자분들 네. 한 번씩 오시고 네. 박찬 그런, 기자도 오고 그런데 네. 오늘은 아, 아주 독특하게 이 전문직이죠 어쨌든 아, 그렇죠 매우 예, 매우 전문직 그러면서 신과 함께에서는 한 번도 모시지 않았던 분야의 전문직 아, CPA 맞습니까? 네 맞죠? 예 회계사 오늘 회계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왜 모셨는지는 저희가 일단 인사부터 하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경인 회계사님. 네 안녕하세요, 사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유력한 4% 후보입니다. 아. 5%는 오건영 오건영이고 6%도 정해져 있고. 자 일단 사경인 회계사님을 저희가 모시게 됐는데 아니 회계사 분이 뭐 신과 함께해서 어떤 얘기를 할까 네. 상당히 이제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만 일단 그 전에 우리 사경인 회계사님이 대단한 분이라고요? 사경인 회계사님은 증권맨들한테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증권회사 신입사원 들어오면 네. 이 증권맨으로서 꼭 알아야 될 아, 회계. 재무제표 또 회계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하시고 제일 많이 한다는 표현도 좀 모자라 거의 독점하다시피 네. 심지어 믿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회계사들 데려다 놓고 강의를 하니까 네. 네, 회계사들한테 회계사들도 배워요. 투자의 관점에서 회계를 그래서 회계법인에서 나와버렸어요. 아예. 민폐 끼친다고. 아 혼자 그냥 네. 회계 감사를 안 나가니까 아. 네, 강의 다니느라고. 자 저희가 뭐 틀린 말한 건 없죠 아직까지? 아 예 맞습니다. 네. 아니 그렇다고 막 한 30년 이렇게 경력 있으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제 뭐 회계사 합격한 지는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남들보다 더 압도적으로 이렇게 우위를 보이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명석한 두뇌? 아니요.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운이 좀.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증권사에서 강의 요청이 왔는데 네? 우연히 갔다가 그러니까 보통 회계사들 불러가지고 강의하면 보통 차변 대변 뭐 붕괴 같은 것들이나 뭐 계정 과목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 말고 좀 다른 게 필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그래. 제가 직접 좀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 주식 투자를? 네, 재무제표를 가지고 진짜 투자를 할 수 있냐? 진짜 이게 재무제표라는 게 투자에 진짜로 도움이 되냐? 근데 그렇게 말하려면 내가 실제로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봐야겠다 해서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회계사들도 많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도 많은데 회계를 알고 주식을 직접 투자하면서 그걸 강의로 또 전달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니까 그 세 가지가 갖춰진 사람을 찾다 보니까 답은 나였다. 것 같아요. 아, 더 이상은 없다. 소위 말해서는 그렇게 해서 독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참 이 겸손이라는 덕목은 배우기 어려워요. 저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아. 네. 오늘 아마 잘한 배우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또 과공비례라고. 네. 너무 뭐 티나게 겸손하면은 아, 그래도 꼴 보시죠. 네. 맞아. 그래서 저도 항상 집에 책상 앞에 써놓습니다. 과공비례. 그 결과가 오늘날에 2%를 만났어요. 자 오늘 그러면 우리 사경인 회계사님 모시고 아, 뭐 어떤 얘기를 들어야 될지 일단 뭐 그러면 회계 관련된 뭐 재무제표 이쪽으로 또 갑니까? 왜냐하면 또 재무제표는 한번 제가
쇼미더머니라는 저희 신과 함께 내 그 코너에서 살짝 한번 맛을 본 적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는 사실 여기 이 현장 네 명 있는 현장에서는 사실 사경인 회계사님 바로 다음이 저거든요. 네, 제가 레벨로 아니 현금 흐름표 읽으실 수 있으세요? 오. 현금 흐름표. 아이고 참 김프로님도 네, 아, 제가 지금 컸어. 너무 툽니다. 네, 너무 투라는 거 알고 좀 오늘 방송에 좀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은 그럼 주로 정프로님께 드리면 아니죠 이제 우리 이프로님이 질문하면 아 그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다. 내가 이제 한 번씩 교정해드리고 네, 아니 그 얘기라 사회계사님이 세 명한테 질문을 한다니까. 아 저희한테 당신한테 질문을 주로 한다는 거 아니야? 재미 없을 텐데요. 네, 제가 다 알 것 같은데. 진짜요? 네. 자 그럼 한번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 그럴까요? 네, 우리 사경인 회계사님이 던지는 질문부터 한번 제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주식 투자하는데 재무제표가 왜 필요하냐? 네. 그거 꼭 알아야 되냐? 사실 내 주변에 보면 그거 모르고도 잘 하고 돈 잘 버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던데 뭐 그런 질문도 많이 던지시거든요. 네. 근데 진짜 제가 역으로 사람들 질문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구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식이라는 게 쌀 때 사야 되냐? 아니면 이게 오르기 시작할 때 사야 되냐? 예. 네. 언제 사야 될까요? 쌀 때 사냐, 오르기 시작할 때 사냐? 네. 쌀 때 사놓는 게 좋냐, 아니면 어느 정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가지고 이게 오르는 기미가 있으면 그때 사냐? 1차 올랐을 때. 네. 살짝. 저라면 후자로 갑니다. 후자 오르기 시작할 때. 네. 네. 저는 기다리기 싫어하거든요. 네. 다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러면 샀다가 네. 주가가 떨어지면 내가 만 원에 샀는데 이게 한 20% 8천 원으로 떨어졌다. 네. 그러면 손절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물타기를 해서 더 사야 될까요? 그때 20 빠졌다고요? 네. 20 빠졌으면 김프로님한테 살짝 이제 물어보죠. 형님 어떻게 해요? 그럼 제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너 인마 이거 또 언제 산 거야? 제 얘기도 안 하고 맨날 몰래 사거든요 제가. 에, 저는 근데 만약에 그 상황이면 예. 제 산 그 주가 주 회사가 예. 괜찮다 싶으면 계속 갑니다. 물타기 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답이냐? 어떤 사람은 주가가 떨어지면 손절을 칼같이 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싸졌으면 더 사야지 물타기를 해야 된다 이러는데요. 이게 뭐 일반인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투자를 되게 잘하시는 소위 뭐 투자 구루라는 분들이 답을 다 다르게 줘요. 그분들도 맞아요. 예. 네, 다르게 줘요. 뭐 존 F나 뭐 이런 사람들은 주식은 쌀 때 사야 된다 그러고 아니면 그 뭐 윌리엄 오딜이나 이런 사람들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거든요. 네네, 그런 그렇죠. 사람들은 투자자가 하는 가장 많은 실수가 주식이 싸다고 사는 거다. 그러니까 싼 데는 이유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 주식 그걸 싸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물려 있고 못 나온다 이 얘기를 하고요. 네? 손절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유명하신 분들이나 트레이더 중에서 뭐 제시 리모 이런 사람들은 손절매를 칼같이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근데 또 다른 사람들 또 뭐라고 그러냐면 야 주식은 떨어지기 전에 팔았어야지 떨어지고 나서 뒤늦게 파는 건 의미가 없다. 팔려면 떨어지기 전에 팔았어야지. 왜 이제 와서 파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다 다르게 얘기를 해서 네? 그러니까 일반 투자들 입장에서 이게 계속 헷갈려요. 그럼 저번에는 주식 격언 중에도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사라 이런 것도 있고 다음 페이지 넘겨 보면 네.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이렇게 나와요. 어쩌라는 거야? 맞아요. 달리는 말에서 밀짚 모자를 겨울에 사야죠. 말 타고 가면서 말 타고 가면서 못 찾죠. 그래서 이게 네. 보면 되게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반대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네. 그럼 이게 뭐가 맞냐서 한 번은 야 손절을 하라니까 손절을 했는데 했더니 그 다음날부터 올라버리고 네. 그래서 그때는 물타야 됐었구나 싶어가지고 다음번에는 떨어질 때 물탔더니 계속 빠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계속 주식이라는 거 공부를 해서 하는 게 아닌가 보다. 걔네들 말대로 해봤는데 안 되더라. 어차피 이렇게 운이야. 그럼 사람들이 아파트 사러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주식은 아닌 게 벼. 네. 가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이거 들여다 보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시장에 주식을 한다고 그러면 두 분류가 있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투자를 하시는 분이랑 트레이딩을 하는 분이요? 예. 시장에 보면 투자자들이 있고 트레이더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시장에 대해서 바라보거나 접근하는 게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하는 얘기들이 투자자가 하는 얘기랑 트레이더가 하는 얘기를 구분을 해보고. 그러니까 일반 투자 일반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도 그 중에도 트레이더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본인은 투자자라고 하는데 맞아요. 회계사님 보일 때 트레이더고. 네. 자기는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트레이더 말을 듣고 와가지고 그 사람 말을 따라한다거나 그러니까 전혀 반대 행동들을 하게 되거든요. 투자랑 트레이더. 네. 그러니까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네. 자기가 하려는 게 나는 지금 내가 하려는 게 투자인지 트레이딩인지 정하고 투자자는 어떻게 시장을 접근해야 되는지 트레이더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네. 이 원칙들을 세우고 접근해야 되는데 둘 다 괜찮긴 하다 이거죠. 잘하면 투자로도 돈을 벌 수 있고 트레이딩으로도 돈을 다 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트레이더도 돈을 벌고 있고 투자도 돈을 벌고 그렇지. 있고 근데 자기가 투자자인지 트레이더인지 구분을 못하는 부류를 저는 이제 호구라고 부르거든요. 그분들이 제일 못 버는군요. 그렇죠. 트레이더도 투자자도 돈을 버는 게 호구들이 되게 많아요. 자기가 하는 게 지금 투자인지 트레이딩인지 구분을 못하고 시장에 덤벼드는 사람들 그 돈을 투자자도 뺏어가고 트레이더도 뺏어가는 그 호구들한테 트레이더도 뺏어가고 예. 거덜나네. 예를 좀 들어봐 주세요. 투자자는 어떤 사람이고 그러니까 트레이더는 어떤 사람인지. 투자는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친구가 치킨집을 한다. 그러니까 투자의 기본적인 개념 그거거든요. 치킨집을 하는데 얼마나 신날까? 친구가 치킨집을 하면 와, 매일 가서 그렇죠. 그게 신나니? 치킨 맛있잖아요. 아, 의무감에서 가서 먹어줘야 되는데 그게 신나냐고. 신날 것 같은데 친구가 근데 돈이 부족하대요. 치킨집을 차리는데 아. 한 2억 정도 있어야겠는데 나 지금 1억밖에 없다. 그렇지. 1억을 그럼 친구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걸 빌려줄 수도 있고 이자를 받고 아니면 투자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내가 절반 내가 그럼 투자할게. 그럼 절반을 투자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럼 치킨집 해가지고 벌면 이익이 나면 너 1억 나 1억 투자했으니까 둘이 50대 50 나누자. 그래서 그걸 보고 돈을 제공하는 게 투자. 네. 그러니까 투자의 기본적인 개념 뭐냐면 내 투자 대상에다가 내가 자금을 제공하고 걔가 뭔가 벌어들이면 그걸 나누는 게 투자의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투자는 그건데 트레이딩은 뭐냐면요. 이 투자 대상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내 주식을 다른 사람한테 내가 샀던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파는 거. 이게 소위 말하는 매매, 웃돈 붙여가지고 넘기는 거. 이게 트레이딩이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내가 투자하는 대상, 즉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네. 걔가 이 치킨집이 얼마나 벌지를 내가 예상을 해봐야지. 내가 1억 줬을 때 닭을 몇 마리 정도 팔 것 같고 원가 빼고 임대료 빼고 나면 이 정도 남으니까 예를 들어 100만 원 남으니까 얘랑 나랑 한 달에 50만 원씩 가져갈 수 있겠네. 한 달에 50이면 1년에 600이니까 1억에 600이면 한 6% 정도 수익이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투자자고요. 네. 트레이드는 뭐냐면 됐고 너 어차피 그건 비상장 주식이나 친구 치킨집에 투자할 때 얘기지 상장 주식에 투자한다는 건 사실은 그 기업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식을 살 때 보면 내가 주식을 산다고 했을 때 사실 그 회사로 돈이 들어가진 않거든요. 아, 나한테 판 사람한테 앞전에 내가, 샀던 나한테 팔았던 그 개인한테 돈을 주고 내가 얘한테 사와가지고 나 역시도 다른 개인한테 팔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기업이 돈을 벌든 안 벌든 그런 상관없이 앞사람한테 싸게 사서 뒷사람한테 비싸게 넘기면 된다. 그래서 누가 살려고 하는지 이 회사를 누가 살려고 하는지 누가 덤비는지 이걸 보고 소위 말하는 수급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이 만나가지고 정해지니까 수급을 보고 차트를 보고 투자 심리를 파악해가지고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 네. 하시는 분들이 트레이더. 그래서 투자자는 언제 사냐면요. 기업을 보고 그 기업보다 주가가 싸면 사요. 내가 투자하는 그 대상의 가치보다 얘 가격이 지금 싸다 그러면 싸니까 사서 들어가는 거고. 대체로 가치 투자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 가치 투자자라고 하는 건 그 투자자들을 말을 합니다. 근데 트레이더들은 언제 사냐면 트레이더들은 어차피 기업을 안 봐요. 기업 가치랑 가격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격을 봤더니 수요 공급을 봤더니 사람들이 살려고 모여드네. 차트를 봤더니 이 주식을 샀던 사람들이 주로 어느 가격에 사가지고 이 가격이 들면 팔려고 하거나 이 가격을 벗어내면 붙들고 있겠네. 이런 투자 심리를 봐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면 네. 인기가 오르면 그때 사거든요. 양봉 보고 산다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양봉을 보고 사는 분들도 있고 무슨 상한가 돌파 전략을 쓰는 경우도 있고 뭐 전략은 여러 가지로 잡습니다. 그래서 보면
별로 감탄하진 않으시는군요, 제가 양궁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수급을 보면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트레이더. 예. 그래서 그 주가 차익만 잘 뽑아먹으면 된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되겠고, 뭐가 더 좋다 나쁘다는 아니고. 좋다 나쁘다는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하려는 게 투자인지 트레이드인지, 왜 그러냐면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 행동이 달라지거든요. 아, 투자자랑 트레이더랑. 네, 그러니까 아까 선절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네. 투자자는 내가 투자하는 그 투자 대상의 가치랑 가격을 비교했는데, 이 가격이 떨어지면, 가치는 고대로인데 가격이 떨어지면 더 싸졌으니까. 아, 물타기 해야지. 그럼 물타기를 하는 거야. 네. 이 가격도 싸다고 생각하고 이거 샀는데 더 싸졌다? 가치는 네. 그대로인데 그럼 네. 더 사라는 게 맞는 거고 네. 그래서 투자자들은 가격이 떨어지면 더 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트레이더들은 내가 이게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오히려 사람들 팔고 떠난다? 그럼 내가 판단을 잘못했구나. 빨리 손실을 나는 게임이니까 빨리 털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손절매를 딸같이 하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트레이더들은 손절매가 되게 중요하고 네. 투자자들은 오히려 쌀 때 더 들어가는데 호구들은 싸지면 그냥 더 들어갔다가 더 싸지면 손절매하지. 더 들어가지고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그냥 소위 말하는 물려있는 상태가 돼요. 장기 투자를 하죠. 장기 투자. 그렇죠. 돈이 아니고 비자 발적 장기 투자를 하게 되고. 아, 그게 이제 투자랑 네. 아, 트레이딩의 차이인 거군요. 네. 그럼 이제 본인 캐릭터에 맞게 그거는 이제 좀 골라야 되겠네요. 네.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네. 개인들이 트레이딩을 한다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아... 네. 트레이딩이라는 건 되게 시장을 하루 종일 쳐다볼 수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게임의 룰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개인들은 사실 그걸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주식 투자를 하면 그 투자를 하면 그 투자 대상 얘가 돈을 얼마나 벌지를 봐야 되고 그게 이제 재무제표에 얘가 얼마나 벌고 어떻게 되는지가 나오는데 근데 그걸 보지 않고 투자를 한다면서 차트를 많이 보잖아요. 양봉 운봉을 보고.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는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트레이더가 쓰는 기술을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차트를 아예 볼 필요가 없다는 아니지만 주무기는 재무제표나 이쪽이 돼야 되고 투자자라면? 투자자라면 재무제표가 주무기가 되고 부차적으로 차트를 보거나 수급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거꾸로 돼 있는 거죠. 통상 순서가 그렇던데요. 뭐 누가 종목 추천했어. 그러면 종목이 뭐라고? 뭐 코드가 뭐라고? 딱 썼어. 모양 좋은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재무제표 보잖아. 모양 좋은데. 오, 요거 괜찮다. 자, 이거 네. 괜찮은데 올라갈 때 됐는데 그런 다음에 통장 뜨면 그렇지. 아, 예쁜 그림 나오면. 네. 야, 요거 바닥 다진다 요거. 응. 이거 외국인들 들어오잖아 이거. 네. 그러고 나서 재무제표 본다니까. 그리고 나서 사고 나서 재무제표는 며칠 후부터 보죠. 이상하다. 사고 나서 보는 게 아니라 물리면 왜 안 누리지 싶으면 뭔가 문제가 있었나 그때 가서 찾아보고. 외국인들이 왜 내가 사면 안 살까? 그리고 재무제표 보지. 뭐 문제가 있나?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한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재무제표를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다. 예. 뭐 그래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사실은 더 트레이딩의 본질이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네. 차트를 보고 잘못 들어가면 트레이더 그냥 밥이 되는 거거든요. 트레이딩을 차트를 보고 할 거면 진짜 제대로 보고 거기서 집중적으로 전문적인 그 트레이더들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훈련을 네, 하고 그렇지. 들어가야 되는데 네. 어설프게 들어가서 그냥 트레이더들한테 말 그대로 이제.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트레이더로도 돈을 많이 벌거든. 왜냐면 선물 네. 옵션 옛날에 해가지고 뭐 네. 몇백억씩 몇 천억씩 번 사람들도 있잖아. 꾸라지도 있고 뭐 네. 네. 있잖아. 근데 그분들은 딱 그 아침에 정확하게 나오셔가지고 딱 모욕적이 아시고 딱 집중해서 이걸 매매를 해서 먹는 거야. 사놓고 우리는 우리처럼 막 회의 갔다가 뭐 방송 들어갔다가 나왔더니 이거 뭐 이렇게 빠졌어. 또 누가 불러서 야 빨리 녹음하자 그래 들어왔다가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지. 왜냐면 이게 뭐 누가 트레이더들은 진짜 그냥 예를 들면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는 무조건 이거 아주 신경을 곤두세우고 보는 사람들. 제가 제 주변에 트레이더가 이제 초보 중에 하나 트레이딩 하는 애가 있는데 그 원래 회계사였어요 그 친구가 네. 회계사였는데 트레이딩이 재밌어가지고 주식 투자하면서 트레이더를 하는데 어떻게 사냐면 그러니까 낮에 항상 그 햄버거 딜리버리 배달을 해가지고 그렇죠. 하루 종일 모니터 4개 쌓아놓고 하루 종일 쳐다봐요 장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래서 거기서 못 떠나니까 매일 매일 점심을 햄버거로 먹고 막 이러는데 제가 나중에 그 친구한테 말했던 게 돈을 꾸준히 벌어요 꾸준히 버는데.
야, 근데 너 회계사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 그것보다 더 벌걸? 진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거든요. 내가 보기엔 야, 회계사 하면 더 줄 거야. 막 전업으로 완전 그건 이제 투자를 하시는 그렇죠. 그 트레이딩을 하시는 거예요. 전업으로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이제 뭐 예를 들면 트레이딩의 어떤 그 공부로 쌓을 수 있는 레벨이 한 10이라고 치고 네. 역시 투자로 쌓을 수 있는 레벨이 10이라고 쳤을 때 뭐 둘 다 만 랩이 되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적겠지만 시간 투자를 이제 적절히 배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투자로 내가 이제 마음 먹었다면 투자로 일단 10부터 간 다음에 뭐 트레이딩도 한 뭐 1, 2, 3, 4, 5 이렇게 올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두 개를 균형을 가지면서 뭐 3, 4, 뭐 5, 2, 5, 4 뭐 이렇게 쭉쭉 비슷하게 가는 게 더 맞습니까? 제가 보기엔 같이 가는 건 별로 안 좋고요. 아, 한쪽을 그래요? 확실히 좀 정하는 게 나아요. 나는 투자다. 네. 나는 트레이더다. 여기서 왔다 갔다 7 대 3. 사실 자기가 주무기가 뭔지 나는 뭐 복싱을 할 건지 아니면 뭐 레슬링을 할 건지, 그걸 해야 그렇지. 되는데 그 안 잡힌 상태에서 둘 다 어설프게 하다가 링에 올라가면 뭐 양쪽에서 다 얻어맞는 꼴이 될 테니까. 쟤는 왜 나한테 태클을 들어와? 난 복싱할 건데 뭐 이러면서. 그렇죠. 아,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좀 어느 정도 정해서 예. 주무기로 삼고 나머지는 좀 더 부수적으로 공부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예. 아, 좋은 얘기다. 아, 이 좋은 얘기가 나오니까 저희도 좋은 얘기 광고 잠깐 좀 듣고 올까요? 들려드리겠습니다. 광고를 듣고 왔습니다만 확실히 사람은 자기 무기가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트레이더 혹은 투자자. 그러면 이 재무제표라는 거는 트레이더보단 당연히 투자자 쪽이 그렇죠.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럼 이제 자 보고자 마음 먹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빨리 행동 지침을 알려줘야죠. 그러니까 볼 때 이제 재무제표 볼 때 뭐 여러 가지 사실은 뭐 이것만 보면 뭐 끝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말하는 건 되게 좀 제 경험상 위험한 것 같아요. 뭐 하나만 보고 아 부채비율 높은 회사는 위험하니까 가면 안 돼 이렇게 하거나 뭐 영업이익률 높은 회사가 좋은 회사 이렇게 하거나 이랬을 때는 좀 잘못된 결론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그 와중에도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일단 자기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투자라는 건 결국에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맞긴 하거든요. 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싸다 비싸다는 이게 무슨 단순히 뭐 관리 종목 들어가 있는 50원짜리 싸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격하고 아까 말씀드린 가치를 비교했을 때 네. 이 회사 가치가 뭐 1000억 정도 나오는데 시총이 지금 800억, 700억이더라. 아 그러면 싸구나 해서 사는 거고 반대로 시총이 1200, 1300억이면 비싸구나 해서 파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가격하고 가치를 비교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가격은 쉬워요. 가격은 삼성전자 치면 오늘 주가 얼마인지 그냥 나와버리니까 근데 문제는 삼성전자의 가치가 얼마냐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하려면 뭐가 필수냐면 가치평가라는 게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가치평가 네? 그게 맞든 틀리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자기가 평가 기준을 잡고 네. 아 삼성전자는 내 기준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정도 가치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비교했을 때 지금 싸, 비교했더니 비싸 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가치평가를 하는데 네. 제일 많이 유명한 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가격은 프라이스는 되게 쉬운데 이미 나와 있는데 네.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냐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게 야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면 가치도 높은 거 아니냐 이익 10억 내는 애보다는 이익 100억 내는 애가 또 가치가 높겠지. 그래가지고 가치를 야 이익 가지고 가치를 측정해 보자. 그래서 그럼 프라이스랑 이 이익 어닝 간의 비율을 내보면 얘가 싼지 비싼지 판단할 수 있지 않겠냐 해가지고 계산한 게 프라이스랑 어닝 간의 레이쇼다 그래가지고 PER. 네. 우리가 자꾸 막 저 퍼주 사라 막 퍼하는 그 퍼라는 얘기가 사실은 가격하고 가치를 이익 가지고 측정해가지고 비교해 보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이 회사가 싼지 비싼지를 퍼 가지고 판단을 한다. 그러신 분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그럼 이 회사 이익 지금 내고 있는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그 이익을 앞으로 계속 낼 수 있을지 그게 증가할지 감소할지 네. 이런 식으로 그 이익을 가지고 분석을 하기 시작해야 되고 영업이익 순위 이게 진짜 영업에서 나온 이익이냐 아니면 뭐 일시적으로 땅 팔아서 나온 이익이냐 내년에도 이익이 나올 거냐 네. 뭐 예상했더니 매출이 이 정도 오른다고 그러는데 매출이 오르면 이익이 진짜로 얼마나 올라갈 거냐 이런 구조들을 보고 네. 들어가야 되고요. 아니면 북밸류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산가치. 예, 이 회사 재무제표를 봤더니 재무제표 아신다고 했으니까
재무상태표에 네. 자산이 얼마다, 부채가 얼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뺐더니 네. 자본, 순자산이 얼마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부채 계산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재무제표에 그렇게 가치가 나오네, 장부에. 네. 그럼 그 가치랑 비교해보면 싼지 비싼지 알 수 있겠다 해서 프라이스랑 북배일류를 비교해보는 게 이제 PBR이 PBR. 네. 그래서 PBR이 높다 낮다 가지고 판단을 하시는 분은 그럼 그 북배일류가 장부 가치가 제대로 산정이 된 거냐, 자산 가치를 뽑아내는 게 어떻게 뽑아냈고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장부에 봤더니 토지가 10억으로 돼 있는데 그건 살 때 가격이고 지금 공시지가만 봐도 80억이다. 그러면 그만큼 더 가치를 늘려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장부 가치에 집중을 해가지고 네. 접근을 하는 거고 PBR로 접근을 한다면 PBR은 높은 게 좋은 거죠? PBR도 높은 게 좋다고 보기 힘들죠. 장부 가치보다 장부 상으로 1000억인데 네. 근데 이 회사 시가총액이 800억이면 PBR이 0.8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낮을수록 낮은 게 좋네. 지금 시장에서 예, 장부 가치보다도 더 낮게 지금 거래되고 있구나. 또 한 번 욕 많이 먹겠는데 이거는. 편집하면 되지 뭐. 네. 자, 그리고요. 예, 네, 그런 식으로 네. PER로 가치를 평가할 거냐, PBR로 가치를 평가할 거냐. 아니면 최근에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라는 게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아, 가능해요. 예. 네. 저도 이제 본업이 회사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이익이라는 건 분명히 그러니까 사실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가정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이 회사가 기계장치를 샀는데 이걸 10년 쓸 거냐 20년 쓸 거냐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감가상각비라는 것도 그거 무시 못합니다. 그거 달라져 버리고 네. 그래서 그 이익이 다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익은 가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너무 왔다 갔다 하더라. 근데 진짜 이 회사가 돈을 버는지를 보려면 진짜 돈이 들어왔는지를 봐야겠더라. 현금이 진짜 들어왔냐. 네. 그래서 현금 흐름이 많이 들어와야지 좋은 회사다라고 생각하고 가치평가를 하는 게 프라이스랑 캐시플로우를 비교하는 PCR이라는 또 지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 뭐 퍼가 됐든 PBR이 됐든 PCR이 됐든 네. 뭘 쓰든지 간에 결국 가치를 평가할 때 이 프라이스랑 비교하는 게 지금 전부 재무제표에서 나오거든요. 네. 이익 가지고 퍼를 쓴다면 이익은 손익계산서에 나오고 PBR로 접근하면 재무상태표를 봐야 되고 PCR, 캐시플로우를 보려면 재무제표에서 현금흐름표라는 그 현금흐름표, 아까 말씀드렸던 현금흐름표 볼 줄 아냐, 읽을 줄 아냐 그 현금흐름표를 봐야 되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쓰려는 무기가 또 뭐냐에 따라 가지고 봐야 되는 포인트가 달라지고 그걸 분석할 수 쪽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게 어떤 업종은 PER을 더 봐야 되고 어떤 업종은 PBR을 더 봐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대체로 본인이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그냥 거기에 가치를 매기면 되는 겁니까? 사실 업종별로 조금씩 적합한 것들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반적인 제조업이나 이쪽은 PER 위주로 보지만 금융업이나 이쪽에서는 PBR 쪽 가지고 있는 자산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금융업 자산들은 대부분 시가평가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PBR 쪽이 더 금융업 쪽에는 조금 유용하고 아니면 뭐 신생기업이다. 벤처나 바이오다. 네. 그러니까 벤처나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익도 안 나고 장부를 봐도 뭐 가진 것도 없고 현금도 안 들어오고 뭘 가지고 판단해야 되냐. 그래서 만들어낸 게 어떻게 보면 PSR이라고 세일즈. 매출액이 얘들이 찍히냐 안 찍히냐. 신약 승인 나서 매출 찍을 수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게 PSR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생이나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PSR을 많이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업종마다 그렇게 좀 달라지긴 합니다. 믿음을 볼 수는 없겠죠, 당연히. 믿음 글쎄요, 그거. 네. 뭐 믿다가 좀 크게 좀 손해 본 게 있어서. 아, 오늘 기분이 안 좋아요. 이유가? 오늘 뭐 장에 소문 난 거잖아요. 그 얘기 한번. 예. 아. 시장 PER, PBR, PCR 그다음 PSR까지 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업종별로 어떤 걸 좀 더 중요시 해야 될지는 이제. 그에 맞는 예. 것들을 좀 적용하면 될 것 같고 자 예를 들면 그러면 PR을 쓴다 예.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PER를 쓰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이익이니까 네. 그 이익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본업에서 지금 이익이 나오는 게 얼마고 부업에서 나오는 게 이익이 얼마냐 우리 보통 영업이익이 중요하고 영업이익만 보려고 그러는데 네. 사실 영업의 수익을 꾸준히 내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부산물 팔아가지고 꾸준히 이익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뭔가 정제를 할 때 나온 부산물을 팔아가지고 거기서 부수입이 생기는데 네? 이게 꾸준히 계속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영업이익은 아니지만 이 회사 이익으로 돌아올 거고 그러면 결국
주주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우에는 야 이게 계속될 것 같냐 계속되지 않을 것 같냐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계속될 수 있는 이익이냐 계속되지 않는 일회성 이익이냐 이 네네네. 기준을 가지고 이익을 좀 나눠보시고 아, 뭔가 부산물로 나와서 판 거는 그거는 영업이익은 아니에요? 네. 주된 영업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네. 영업의 수익은 회사가 사실 판단을 하거든요. 영업이익이냐 영업의 수익이냐 판단을 회사가 판단을 하는데 그러니까 IFRS 국제회계 기준은 아예 회사한테 자의적인 판단을 맡겨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우리나라 옛날에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그 IFRS를 다시 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형 IFRS는 영업이익에 포함하는 걸과 포함하지 않는 걸 규정에서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데 원래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걸 회사가 정해요. 아 그럼 예를 들면 이런 네. 경우 있어요. 요즘 내가 골프를 안 치잖아. 네. 옛날에 비즈니스 할 때 골프 자주 치러 비즈니스 때문에. 네. 근데 내가 자주 가는 골프장 앞에 굉장히 맛집이 있는 거야. 네. 백수집인데 엄청 장사가 잘 돼. 근데 내가 갈 때마다 야, 이 집은 이렇게도 돈을 버네. 그러면 골프장에 가려면 골프공이 필요하잖아. 네. 그 로스트볼이라고 있어요. 로스트볼. 이게 주 그것만 채집해가지고 닦아가지고 이렇게 딱 20개들이 하나에 10,000원 이렇게 셋볼보다 한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파는 게 있는데 거의 막 쌓여있어요. 그 음식점 앞에 가면은. 그러니까 이제 싸거든. 장사는 또 줄 서서 먹는 집이니까 얼마나 잘 돼. 그리고 기다리면서 그거 하나씩 뚝뚝 넣는 거야. 두 개 넣으면 20,000원. 그 내가 딱 보니까 야, 그 좀 뭐 지방이니까 그 렌트 얼마나 나오겠어. 그잖아요. 네. 내가 볼 땐 저 골프 로스트공 팔아가지고 렌트에다가 그 직원 월급 다 줬을 거다. 그러면 그 만약에 그 음식점 입장에서 이거 영업의 수익으로 잡아요? 그건 원래 이제 규정에 주된 영업이래 들어보니까 주된 영업이래 맞아요. 골프공이 이게 원래 우리나라 지금 백수기 별책부르기네. 실무적으로 판단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회사 네. 그 정관에 네. 정관에 아, 골프공 판매가 목적 정관 사업목적 있냐 없냐 아, 사업목적 예 네. 아, 그걸 사업목적 다 실어놨으면 그것도 보통 매출액으로 보고 그게 없으면 영업의 손익으로 보고 보통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이건 영업이익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만약에 많다면 그것도 그렇죠. 꽤 괜찮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로스볼은 계속 나올 테니까 그러면 이건 앞으로도 계속 그게 그 회사가 영업이익으로 보든 영업의 수익으로 보든 앞으로 계속 이걸로 돈을 벌겠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아 이것도 이걸 봐야 되죠. 자 그리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매출이 이 회사가 뛰면 네. 이제 우리 대부분 이제 그 기대를 하잖아요. 이 회사가 내년에 매출이 증가한대 이번에 신약 승인이 나면 매출이 얼마 뛸 거야. 알았어, 알았어. 삼상 잘 안 됐다고요. 네. 봤어요. 그래서 반주 사람 말이야, 영진아. 참. 스미스. 데이빗? 아니 7시 반에 방송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네. 괜찮았거든. 설마 한우가 치겠냐 이렇게 생각했나 봐. 그게 이제 정영진의 얘기는 이제 더블 S 시대는 가고 헬의 시대가 왔지. 헬의 시대. 야, 삼가 위로. 네. 네. 어쨌거나, 그러니까 회사가 매출이 뛴다고 하면 네. 매출 내가 PS 아까 말씀드린 PSR로 이걸 판단할 거다 그러면 매출에만 관심 가지면 돼요. 세일즈에 몇 배 해가지고 가치 평가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우리는 대부분 PSR 안 쓰고 PER. 네. 펄을 쓰거든요. 그 펄을 쓰면 매출이 얼마 늘었냐에서 끝날 게 아니라 이 회사 매출이 두 배 뛰면 네? 이익을 얼마나 늘 건데 이걸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동차 회사 현대차가 매출 두 배 뛰었을 때랑 네? 바이오는 좀 가슴 아프니까 게임 회사가 매출이 두 배 뛰었을 때 누가 더 이익이 많이 뛸까요? 게임이겠죠. 그렇죠. 자동차는 매출이 두 배 뛰더라도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니까 원가가 많이 원가가 같이 올라버릴 건데. 네. 게임은 매출 두 배, 뭐 아이템 두 배 판다 해서 아이템 만드는데 원가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네. 뭐 공격력 10만 칼 만들어 달라고 만짜리보다 뭐 원가가 더 들어가는 네. 게 아니니까 그래서 같이 원가가 매출이 뛰더라도 원가가 움직이는 게 다르면 소위 말하는 비용 구조가 다르면 이익은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회사가 매출이 뛰었을 때 어떤 원가는 늘어나고 어떤 원가는 그대로 있을 거냐 네. 그러고 나면 이익이 지금보다 매출은 두 배 뛰는데 이익은 10배 늘어버린 회사가 있고요. 그렇지. 매출 두 배 뛰는데 이익이 그냥 두 배밖에 안 뛰는 회사도 있거든요. 영업 레버리지가 생기죠. 소위 말할 그 레버리지라는 걸 구분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늘면 이익은 어떻게 움직일 거냐. 최근에 게임주들 보면 게임에서 보면요. 네. 또 우리 예상은 또 다르게 나와요. 실제로 봐보면. 좀 전에 뭐 게임은 원가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막상 들어가 보면 네.
게임회사 재무제표 중에서 그래서 비용이 제일 큰 게 뭐냐? 광고 홍보비 아니에요? 저는 인건비. 인건비, 광고비. 제가 확인했던 회사는 그 둘 다 아니었어요. 뭐예요? 그 회사는 제일 많은 비용이 수수료였어요. 수수료. 로열티? 예. 수수료 비용 해가지고 매출에 30%씩 수수료 비용이 잡히거든요. 아, 저 앱스토어 같은데 내는 거? 그렇죠. 앱스토어나 카카오, 카카오에 서비스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드는 비용이 수수료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수수료를 30%씩 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구조를 그렇지. 보는 거죠. 막상 봤더니 오 잠깐만 수수료 30%가 있구나. 그러면 이익이 그렇게까지는 안 늘고 30% 빼면 이 정도 가겠구나. 그리고 최근에는 금방 말씀하셨던 최근에 게임 회사들이 광고 선전비가 엄청나요. 맞아요. 리니지 뭐 맞아. 해가지고 최고 모델들은 다 게임 다 가져갔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게임 회사들이 리스크가 크지 않았거든요. 게임 냈다가 망해도 게임 하나 만드는데 그렇지. 뭐 애들 월급만 주면 했다가 실패하면 그냥 그 돈 줬고 월급만 날리면 됐는데 지금은 광고비를 날리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옛날보다 뭐가 커졌냐면 위험이 커졌어요. 게임주들이. 이게 옛날에는 개발해서 실패하더라도 뭐 큰 손해는 안 났는데 근데 요새는 실패를 하면 그 광고비가 이걸 못 건지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게임을 다섯 개까지 만들어도 실패해도 된다고 했다면 최근에는 두 개만 실패해도 망해버려 회사가 이게 위험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나는 그래서 나는 사실 게임을 내가 되게 좋아했거든 옛날에. 네. 그러면 지금 회계사님 말씀하시는 것대로 야 너 이거 영업 레버리지 끝내주더라고. 네, 아이템 있잖아 아이템. 샨다라고 있어요. 샨다 아시죠? 텐센트 전에 게임 퍼블리셔 중에 중국의 샨다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네. 그 상하이에 그게 본사가 있는데 내가 거기 한번 갔는데 거기에 중앙 통제 시스템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전국의 중국 현지에 중국 전역에서 자기네들이 파는 그 게임이 어떻게 막 이게 되는지 이렇게 보이는 정황판이 있더라고. 네. 근데 그때 깜짝 놀란 거야. 우리 돈으로 3천만 원짜리 아이템이 나가더라고. 네? 공성전인데 완전 천하무적 방패 같은 거 이렇게 살려면 애들이 막 돈이 많으니까 막 실제로 내가 그걸 아 그래서 그 이후에 내가 야 이거 괜찮네. 근데 내가 딱 그 게임즈 투자를 접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느 날 보니까 텔레비전 제일 프라임 타임에 그 게임 선전들을 하고 있는 거야. 아 이건 안 되겠다. 왜냐면 경쟁적으로 그 타임 잡으려고 그게 엄청난 비용이잖아요. 그 이후로는 나 게임즈 투자 자체를 안 했거든. 요즘 게임 광고들 보면 우리나라 내노라는 연예인들 그러니까, 되게 비싼 모델 쓰잖아요. 제일 비싼 사람 다 게임가 있어요. 영화 배우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게임 회사의 경우에도 그런 그렇죠. 생각 잘 생각하지 않으면 못 잡아내는 비용들이 그래, 꽤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막 소위 말하는 뇌피셜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생각에는 야 게임은 팔리면 대박 나겠지라고 생각을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가서 실제 게임회사 재무제표를 봐보면 오 잠깐만 수수료가 나가네, 광고비가 나가네. 뭐 이 생각은 못했는데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자기가 대응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요거 재무제표 좀 우리 저 회계사님 따라서 잘 좀 보면 알짜 기업들 좀 많이 쏙쏙 잡아낼 수 있습니까? 예, 저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와 이것만 알면 대박이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가 네. 계속 그걸로 투자를 해서 제가 계속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 투자를 네. 반쪽 투자라고 불러요. 반쪽? 예, 반쪽 투자라고 부르는 게 실제로 재무제표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탐방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투자를 하면서 탐방을 가본 적이 없고 차트나 이런 걸 보고 의사결정을 해본 적도 없어요. 일부러? 예. 아, 내가 지금 재무제표로만 잘 투자하고 있는지를 입증하기 예. 위해서? 예.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했던 게 진짜 재무제표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냐 그걸 증명해 보이려고 강의를 시작했고 처음에 제가 증권사 가서 강의했을 때 했던 얘기가 나는 내가 만약 수익 못 내면 강의 그만둘 거다. 내가 그걸로 돈을 못 버는데 누구한테 가가지고 재무제표를 보라고 할 수 있겠냐. 그래서 반쪽 투자를 쭉 해오고 있는데 시장보다 계속 수익이 제가 진짜 만족하는 되게 만족하는 수익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 탐방 한 번도 안 가요? 탐방을 한 번도 가본 적 없습니다. 전화도 안 하고? 네. IR을 지난주에 한번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난달에 IR을 한번 가본 적 있어요. 그래서 IR은 사기 전이에요? 산 후에요? 사고 나서 좀 오랫동안 지켜보던 회사였는데 제가 예상한 숫자랑 반대로 가서 그래서 왜 이렇게 가지? 내 생각과 조금 다르게 가네? 그래서 거기는 이제 큰 돈이 들어가진 않고 뭐 이런 이런 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저는 의사결정할 때 되게 좀 오랫동안 지켜보거든요. 네. 근데
사실 IR을 그 전에 탐방인 IR을 잘 안 갔던 이유 중 하나는 가서 물어보면 다 좋은 얘기만 해주니까.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제가 이렇게 탐방을 안 간다고 했더니 어떤 분이 아, 당신 그게 장점인지 모른다. 아니 왜 탐방을 안 가는 게 단점이지 장점이냐고 했더니 자기는 탐방을 많이 다녔는데 내가 탐방 갔을 때 사고 싶지 않았던 회사가 별로 없다. 가서 탐방 가서 물어보고 들어보면 야 이거 날아가는구나. 홈쇼핑은 홈쇼핑. 그리고 그 높은 사람 만나면 확신을 차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내부 네? 거래 내부 정보라고 이렇게 듣고 오잖아요. 차서 확신을 차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쪽을 되게 블라인드가 돼 있고 재무제표만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보는데도 아. 계속 초과 수익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아 근데 넷마블 갔는데 아유 사회사님 회계사님 또 오셨어요? 뭐 이러는 건 아니겠죠? 어, 진짜 안 가신다는 거죠? 예. 어 재무제표로만도 괜찮은 기업을 찾는 그 것도 가능하다. 저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이 재무제표 어, 이런 강의를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는 거죠? 10년 정도 됐죠. 그 10년 동안 계속 좋았다는 얘기네. 왜냐하면 손해 나면 고만한다 그랬으니까 계속 하고 있잖아 지금. 그리고 신과 함께까지 오셨어요. 바닥을 다지고. 그럼 재무제표로 이 괜찮은 어, 기업 어떻게 골라요? 네, 어떻게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그 접근 방법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는 게 사람들이 그럼 야 그럼 재무제표에 대박 나는 기업들을 알 수 있는 비결이 있나 보다. 그것만 보고 고른다니까. 그것만 보고 야 이거 보고 이거 보고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게 뭐냐 빨리 너만 알고 있는 비결을 알려달려고 그러는데 근데 제가 대박 나는 기업을 찾으려면 뭘 봐야 되나요? 라고 여쭤보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 없다고 말씀드려요. 재무제표에 대박 날 기업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없다. 대신 그러니까 사람한테 뭘 물어보냐면 재무제표라는 게 대박 날 기업을 찾는데 좋겠냐 좋은 기업 찾는데 좋겠냐 나쁜 기업 찾는데 좋겠냐. 나쁜 기업. 그죠. 나쁜 기업을 찾아내는데 재무제표는 되게 유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게임 이 회사 게임이 이번에 출시하는 게임이 대박 날 거라는 게 재무제표 나올 리가 없잖아요. 어디서도 안 나오죠. 그건 10대 애들한테 물어보는 게 빠르지. 그렇죠. 재무제표 이 회사 게임이 대박 날 것 같다는 징조 이런 건 없거든요. 근데 대신 뭐는 나오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만약 대박이 안 나면 이번 게임이 출시했다가 히트를 못 치면 그러면 회사가 어떻게 될지는 당장 올해 안에 갚아야 될 돈이 얼마인지 이걸 막을 수 있는지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바이오 회사도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회사가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예상대로 계획대로 신약 개발에 성공을 못하면 그러면 그 다음 년 또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얘기해 줘요. 사실 제가 그 회사를 몇 년 전에 봤었어요. 몇 년 전에 봤다가 네, 네. 그 뭘 봤냐면 회사가 신약 개발할 때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신약 개발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죠. 네. 근데 회사 비용 항목에 가보면 비용이 없어요. 비용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신약 개발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아. 회사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안 잡혀요. R&D 자금으로 잡히는구나. 자산으로 잡혀. 자산으로 잡히는구나.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무형 자산으로 잡혀 있어가지고 손익계산서 보면 이 회사가 뭐 큰 이익도 안 나지만 큰 손해도 안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무형 자산으로 잡히는 해마다 신약 개발 임상을 하면서 들어가는 돈이 꽤 되거든요. 근데 뭐가 있냐면 그 당시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 금융자산 합계를 봤더니 이 회사 지금 가진 돈 가지고는 신약 개발 앞으로 1년도 못 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 신약 언제, 개발하는데 언제 보신 거예요? 제가 그때 기억이 2015년 16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회사가 그 다음 년 때 어떻게 됐냐면 바로 증자를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올해 1년 안에 무슨 돈 벌 구멍을 찾지 않으면 돈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싶었더니 그러니까 그 다음 년 때 막 이 회사가 막 임상도 진행하고 있고 뭐도 있고 파이프라인이 몇 개고 막 잔뜩 자랑을 하고 있었는데 주가 쭉 끌어올린 다음에 증자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계속해서 약을 개발하고 임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다고 재무제표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부터 바이오는 재무제표 필요 없다. 야 신약 승인 날지 안 날지가 재무제표에 나오냐라고 하는데 그건 안 나오지만 승인이 안 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그 그림은 보이는구나. 예, 지금 단순히 뭐 오늘 있었던 일 때문에 어차피 주가는 하한가 돼서 그러면 야 어차피 떨어진 거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면 떨어진 거 어차피 기다리자. 근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제가 그 회사 최근 재무제표 안 봤는데 지금 그러면 신약 승인을 못 나가지고 그럼 돈이 들어올 구멍이 별로 없을 텐데 네. 앞으로 뭐 다시 임상을 다시 실시해가지고 다시 끌고 가겠다고 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건가? 증자는 그 돈은 안 될 테니까 이제 어디서 가져올 수 있나?
자, 그러니까 이 재무제표를 잘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진짜 대박날 회사를 찾는 목적보다는 네. 이 회사가 뭔가 지금 위험성이 얼마나 내재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는 꽤나 도움이 된다. 그렇죠. 근데 그런 지뢰를 피하고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중에 또 회사를 고르면 재무제표를 보고 또 고른다면 이거는 네. 대단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이제 뭐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싼 회사를 찾는 게 더 좋아요. 좋은 회사를 찾기보다 그러니까 좋은 회사를 찾으려고 하면 되게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되게 많은 걸 봐야 되고 인사이트도 뭐, 있어야 되고 그렇죠. 뭐 소위 말하는 사업 구조도 알아야 되고 소위 말하는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워렌 버핏이 말하는 해자 네. 경제적 해자가 어딘지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이런 거 파악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좋은 기업을 찾고 났더니 비싼 거예요. 그러면 살 그러면 사실 여태까지 헛고생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좋은 기업을 찾겠다고 하면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삼성전자 좋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 삼성전자보다 좋은 기업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네. 일단 없어 보이네요. 그만큼 이익 내고 그만큼 안정적인 회사가 사실 없잖아요. 근데 네. 아 좋은 회사요. 삼성전자 사세요. 그러면 되게 웃기게 들리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 좋은데 싼 회사를 남들이 모르는 그러니까 남들이 모른다는 건 그 회사가 쌀 테니까 네. 알면 이미 주가가 올랐을 거고. 그래서 좋은데 싼 회사를 찾는 건데 그래서 좋지만 싼 회사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투자하고 싶은 건데 네. 좋은 회사를 먼저 찾으면 좋은 회사 찾는데 되게 오래 걸리고 찾았을 때 대부분 싸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미 사람들이 다 알아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반대로 접근을 했던 게 싼데 이게 왜 쌀까? 쌀만한 이유가 있는 비지떡들은 걸러내고 그러니까 싼데 들어가 봤더니 아 재무제표를 봤더니 문제가 있네. 이건 싸다고 들어갈 회사가 아니네. 그래도 걸러내고 남겨서 들어가면 오히려 그게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래 가치 투자자들도 지난번에 네. 강의할 때 박성진 대표 같은 경우는 벤자민 그레이엄을 따른다는 거야. 네. 그게 뭐냐면 페어한 회사를 위대한 가격에 산다는 거야. 원더풀 프라이스에. 네? 맞습니다. 웬만한 회사인데 무지하게 싸다. 이럴 때 사야지 먹고 이렇게 접근해야지 종목을 고를 수가 있지. 네. 그 워런 버핏 수준으로 해서 우리가 못해요. 위대한 기업을 페어 프라이스에 살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 엄청 어려운 일이라는 거야. 그래서 가치 투자자들도 두 노선이 있어요. 근데 사경인 회계사님은 전자의 경우시네. 예, 맞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재무제표만을 보고 투자할 때는 전자로 해야 되겠네 보니까. 그렇죠. 거기에 적합한 예. 방법이죠. 아, 그거 그러네. 예. 저렴한 회사를 찾는데 시간이 혹시 얼마나 걸립니까? 사실 싼 회사를 찾는 데는 자기가 그 가치평가 툴을 가지고 있다면 요새는 뭐 엑셀이나 이런 게 되게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네. 저 같은 경우도 좀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엑셀 파일로 전 종목 2천 종목을 돌려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냥 퀀트 예, 퀀트나 매크로를 써가지고 지표들을 가져온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무슨 데이터 크롤링 같은 것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돌려가지고 야 지금 있는 종목 중에서 싼 거 100개 이렇게 잘라내는 것들이 뭐 사실은 몇 분 걸리진 않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자기가 그 식을 세우고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을 세우는 과정은 오래 걸리지만 자기가 그 판단 기준을 세우고 나서 싸다 비싸다 판단하는 건 기준은 뭘 쓰세요? PER? 저는 조금 특이한 기준이 저는 림이라는 걸 씁니다. 림? 예. 그 림의 비밀이 이어지는 2부에서 와. 공개됩니다. 림 너무나 궁금하셨죠? 네. 자, 림 우리 사경인 회계사님과 함께 림 바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